큰 평화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큰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평화의 사신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들어감으로 있던 평화까지 깨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든지 평화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곳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책임이 부여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사람들과 나는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는 자연과 나는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것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얘기야. 마음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다윗은 벳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랗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하는 때 평안이 그 마음속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악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한 우리 마음에는 결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왔듯이 우리들도 형제의 죄와 공과 잘못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화평과 거룩함 이것이 실행되지 않고서는 너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평안을 이루는 비결 중에 하나는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허물이 덮여져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그런 아량과 관용이 있을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스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런 질문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십시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받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평화를 가지고 평화의 사법수,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여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이 평안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서 더불어 화목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평화의 사도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세상에 나가서 평화의 사도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